온라인 워리어 117회차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 제로 오버더키. 네, 사우라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던지고 시바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은 CA로 끌릴 수도 있습니다. 오야, 이거는 정말 1레벨, 2레벨도 상관없이 지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야이, 참공으로 마무리. 중발. 아, 또 번아웃이에요? 이러면은 한 번 정도. 야, 이게 자꾸 낚이니까 요거 큰일 났어요. 어차피 번아웃이기 때문에 SA 게이지 써주고요. 이게 정말 큰일 난 게 후상황도 지금 너무 안 좋고. 아, 걸리면 끝까지 써라. 예, 네, 스파이크 안 나갔죠? 네. 근데 그냥 써도 됩니다. 멀리서. 으아, 이러면은 스네이크헤드 선수가 3레벨 쓰고 게이지를 좀 보존하려고 일단 써주는 것 같은데. 그쵸. 후상황이 알록달록 맞동산에게도 있는 게 CA가 있기 때문에 JP가! 저 완장한발이라니. 아, 이거 너무 과감한 선택이었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잘 건지고 콤보 좋거든요? 야, 덮고 왔어요. 이거 2레벨이 모여가지고? 2레벨 써주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돌려야죠. 돌리고 점프! 질러주면서 나와주고 있는 알록달. 아야, 뻘아웃이다 했는데 일단 3레벨 생각해야 돼요! 씨! 야, 암데시아의 마무리! 스네이크헤드! 그러니까 CA 데미지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고요. 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입니다. 이거 거리를 또 맞춰놓는 콤보가 또 있나 보네요, 이것도. 어, 이거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막아주고 있었고요, 족도차기까지. 창비 선수가 지금 잡기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CA를 맞출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어, 이거 중단인데? 그래, 아, 이거 근데 CA를 썼어도 마무리는 안 돼! 야! 임팩트 읽었다! 임팩트를 보고 쓸 것이다! 나는 이것을 노렸다! 마무리입니다, 찬비! 일단 CA를 맞출 수 있으면 한 방이, 한 방 가까이 나오는데. 야, 이건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좀 남지 않을까요? 자, 마무리 되나요, 혹시? 돼요? 혹시? 아, 그렇죠. 한참 남네요, 예. 근데 이게 삐뽀쿤이 그 찬비 선수 가드 데미지를 노릴 수 있거든요, 이거. 어, 이거 게이지 왔어요. 그렇죠, 이러면 3레벨 어떻게 되나요? 막으면서 마무리 시키고 있는 찬비입니다, 찬비! 돌리고. 아하, 야. 이게 JP다. 야, 이러면 정말 빅 데미지에다가 상대방 번아웃까지 만드는 아주 일석이조였거든요. 이러면 비아트부터 깔고 안 깔고 바로 들어가네요. 잡경결. 어차피 번아웃이라 이건가요? 아, 이거 정우 너무 어려워요. 마무리입니다. 스네이크헤드 선수의 승리고요. 약손 타이밍 굉장히 좋고요. 지금 비비는 딱. 이야, 이것도 데미지가 심상치 않게 들어가는 데다가. 그리고. 어, 이거 중화단 2선다였는데 잘 막았습니다. 잡기 한 번 기회 또 잡을 수 있을까요? 정우는 레고 끊음 선수. 혼다 크라슈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혼다 크라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고. 네. 이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어? 번아웃인데다가 지금 SA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오야. 잡기를 계속적으로 좀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미니메이드 오렌지고요. 약손 중손.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서도 서서 약손으로 밀고 나가서. 네, 기회 있죠, 이거는. CA가 있으니까. 이거 뭐 1순 청격도 있어요. 한 번만. 아야! 질러주면서 미린메이드 오렌지 선수의 마지막 과감한 선택. 8강 가는 것은 미린메이드 오렌지입니다. 월드클래스 여기까지. 중공격 한 다음에 약공격을 하면 강제가드 상황인데 방금은 중손, 서서 중손을 했어요. 앉아 중발 다음에 서서 중손을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약공격이었으면 후상황을 막고 나서 미니메이드 오렌지 선수가 지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월드클래스 선수가 중손을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맞았고. 네. 근데 그 월드클래스 선수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당연히 강제가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중손을 가드시키면 훨씬 큰 이득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걸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렌지 선수는 어림도 없지. 뭔가 할 것이다. 나는 지른다. 예, 이게 약간 심리전이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잡기. 심리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맞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1레벨! 약손! 아, 야, 이걸 거리가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그렇습니다. 이거 번아웃이 됐어도 체력 차이가 너무 커요. 자 어떻게? 이 파도권을 쭉고 가야 되는데 일단 추박치기도 약간 무서운 게 승용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좋았어요. 네, 강손대공 대공 커트 그리고 혼다 크라쉬 있죠? 혼다 크라쉬 혼다 크라쉬 맞추면은 장풍에 대한 대응을 SA로 하면서 아야 달려가다가 끊겼습니다. 참비의 승리. 유사르드 어우 점프부터 아 그런데 이건 네 근데 무적 시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예. 지나가진 못했죠. 그리고 네. 이우사르가 좀 두꺼워요. 그 데미지 2배 이벤트였거든요 방금. 점프 어 이거 CA 맞으면은 안... 오! 에게 이거 가지 않았나요? 갔습니다. 마무리 충분히 되죠? 예, CA라서 마무리 됩니다. 어 레슬링맨 선수가 마지막에 약간의 방심을 한 느낌이었어요. 와 이건 또 너무 결정적인데요. SA의 질 아꼈다는 거는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 맞아도 너는 간다. 네. 지금 이렇게 때려도 상관이 없다. 너는 뭘 맞아도 간다. 진짜 갔어요. 이제는 이렇게. 가드 데미지로도 간다. 고 예, 세게 맞을 수 있으니까 야마준이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어 적절한 타이밍에 페리 받아주면서 드라이브 게이지를 좀 아꼈습니다. 점프 어? 구석을 나왔긴 했는데 써야죠. 엄청 크게 맞으면서 나왔고 3레벨을 맞았기 때문에 정말 빅 데미지거든요. 아, 이 마무리군요. 아, 살짝 불안불안하게 했어요. 중단! 한 번 더 꼬아주고 완전 따브롭을 노려버렸어요. 이거 승룡 승룡 들어가거든요. 네. 승룡 승룡 중손 잡기는 정셋 한 번 더 그러면 그러면 아... 갔습니다. 야마준의 승리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야마준 같이 맞고 네. 어 이거 확정 있어요. 아, 2타가 안 맞았어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콜라 선수. 그래도 희망이 있는가 야마준? 잡기 어?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대 지르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세 번! 아 임팩트 맞았어요! 이러면 마무리예요! 야마준의 승리! 엄청난 역전극! 거리가 멀면은 아예 끝거리면은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좀 나옵니다. 오 3레벨 이거 마무리 안 됩니다. 예. 내려와서 상황 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JP킹이 메달 스택 5스택이라는 건데 뭐 CA도 있어서 뭔가 걸리면 끝나요. 자 오디로 쓰고 다시. 마무리 뒤로 빠지고 강발 이러면 파워 덩크 나오나요? 파워 덩크 이게 데미지가 괜찮습니다. 네 타겟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네. 고데미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매직 점프만 안 당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미니메이드 오렌지? 아, 이거는 근데 약간 늦었다라고 봤는데 강번 네. 너클을 거의 끝거리에서 가드시켰을 때 이득 프레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사실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근데 구석으로 가버려가지고 어? 앙, 아, 이거 잡히면 이것도 데미지가 아픈데 파워 게이저 게이저 아 트리플 없어요 게이지가 더블 아까, 게이저로 마무리 아까 하나 썼죠 한 번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지금 CA도 없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손 어 이거 근데 자리를 바꿔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플립을 일단 바꿨고요. 저 이거 데미지 다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살짝 기다려줍니다. 잡기는 풀어주고요.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밀어내고 이러면은 야마준 선수가 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아 페리 계속 잡고 있네요. 임팩트 퍼펙트 페리 제대로 못 때렸고요. 이상하게 때렸고요. 방금 이길 스파이크 콤보였으면 구석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네. 잡기 드라이브 게이지가 없는 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어 뭐 앞잡기 뒤잡기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KR 레슬링맨 아 방금이 이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주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 대궁 너무 잘 봤어요. 아 중단? 약간 늦게 깔은 것 같은데 잘 깔렸고요. 1레벨 막아줬습니다. 자 이러면 이우사르 어 이걸 야마준 선수가 다시 한번 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카운터라서 중공격 들어가고요. 아파요. 뉴 스파이크 추가타 내려오면서 야 콤보 좋아요. 엄청 많이 때려요. 이것도 막았나요? 다 막았어요. 레슬링맨이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 선언 패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후사로 나온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나오고
스피닝 정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잡기 낚시? 중단 잡기. 그러니까 지금 여유로워요 레슬링맨. 아. 마무리입니다. 강발까지 넣어주면서 퍼펙트 KO 야마주를 잡는 레슬링맨입니다. 플레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이것도 때리는 게 체력화가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아 야야야 이거 셋업인가 혹시? 셋업 같아요. 퍼펙트 페리. 게이지를 써서 그래도 번아웃 협박을 했어요. 갔어요 이거 되는데. 갔어요. 하바땄고요. 마무리입니다. 요? 그리고 3대매 먼저 맞고 시작해가지고 그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퍼펙트 페리 다음에 마네주돌에 하바땄고 들어오면 이거 데미지가 꽤 크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마무리예요. 마무리. 하바땄고요. 근데 최근에 그 지난 온라인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프로들도 만홍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선택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것도 들어가요. 예. 강제 연결로 2레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간 거 같아요. PP입니다 PP. JP 킹의 만홍 사랑. 그는 드디어 결실을 이뤄내는가. 만홍 킹인가 JP 킹인가. 승리 가져갑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쓸 수 있거든요. 콤보만 때릴 수 있다면. 아 이렇게 파장경으로. 근데 이런 거를 또 안페로 선수가 안 당해주면 이거 마무리입니다. 네. 방금은 기본기를 잘못 썼네요. 만약에 적에 썼으면 캔슬이라도 뭘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엔 안페로 선수가 승리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1 리드하고 있습니다. 약손 중발 파동권. 단단해졌어요 참비 선수. 아 그렇죠. 방금 저런 승용권의 맛이죠. 유란 그런 것이다. 자, 오디 파동권으로 거기에 호응해주면 안 됩니다 참비 선수는. 중발. 저런 거는 이제 히트 확인이 안 되니까. 아 이거 또 힘들어지는데요. 맞으면 가는데요. 아 느낌이 갔는데요. 안페러의 승리입니다. 3레벨 넣어주면서 안페러가 그랜드 파이널로 승자조로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아 모르겠다 일단 쓰자 밀자. 아 이거는 예 뒤잡기가 정말 좋은 선택인 게 오오오! 야, 이거 플립으로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이미 고려가 다 돼 있어요. JP킹 선수 JP킹 선수 보니까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러면은 번아웃까지 강대가세 자연스럽게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자리 바꿨고요. 이거 오스텍 한 번으로는 마무리 안 되는데 네. 마네주돌에 맞으면은 그거 거의 게임을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각은 안 나오지 않나요? 어? 야! 이거 아까로. 아까 보여줬었죠.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4스택 만홍인데다가 기본기 한 대 툭인데? 이거 CA 써요. 와 이거 이후 사례가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선택? 예, 요 선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마무리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예예. 예. 튕기고 잡히고. 이거는 그냥 그 뭔가 랑베르세가 저렇게 이제 이펙트가 변하는 거는 연출이 변하는 거는 크게 이거 거의 마무리가 아닌가요? 일단 살았어요. 살짝 나 이게 남은 건가요? 살아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지금 저렇게 정확하지 못한 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우사를 던져놓고도 할 수 있는 게 잡기 네. 정도인데 아직은 JP킹이 한참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로워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는지 지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냥 녹음을 네. 밀면서 지금 바쁜 건 싫은 맨이고요. 네, JP킹은 지금 뭐 마음이 크게 와요. 오, 안 이거 되죠, 안 야 싫은 맨의 반응을 노렸네요. 완전한 히트 앤 런이에요. 좀 같이 붙어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고요. 붙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1레벨 콤보 넣어주면 네. 마무리가 됩니다. 통하는데요. 방금 마네주돌의 마무리를 했어야 스택을 쌓고 가는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 뭐가 느껴지면 JP킹도 생각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군요. 있군요. 네. 중단 세 번. 앙오! 맞으면 끝납니다 이제. 이제 가요. 아! 아 갔어요.
JP킹의 승리. 퍼펙트 KO 만들면서 결국엔 JP킹의 승리입니다. 세트 스코어 3-1. 이제 이러면은 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인데, 이거 장풍을 예상하고 도는 건데, 예상하고 돌았을 때 만약에 막아버리면 네. 확정이 생기는 기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비 선수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홍한테 뭔가 맞으면 이거 3레벨을 때리고 가는 루트 같은데요? 이거 게이지 다 써서 마무리 시킬 생각입니다. 이거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애매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오스텍이라 좀 마무리를 기대해보는 것 같고요. 아, 마무리 되는군요. 후왕은 미스긴 한 것 같거든요. 야, 이런 걸 안 놓칩니다, JP킹. 야, 이렇게 된다면 게이지가 네. 없다가 생겼어요. 게이지가 조금 관리가 문제였거든요, 지금 JP킹. 맞습니다. 방금 마네주 도래였던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CA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방금도 마네주 도래였습니다. 네. 약손 충발 긁고 있어요. 알롱스 마무리입니다. JP킹의 승리. 참비는 여기까지 오늘 3위로 마무리하고 있는 참비.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에 만홍으로 암페러에게 가는 것은 JP킹입니다. 라운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저기 손해가 많이 누적될 수는 있겠습니다. 백퀴스트에서 승리. 야, 이미 많이 기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암페러 선수가 가져가기는 뭐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마인의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져가더라도 다음 라운드가 또 문제가 돼요. 아, 약대가제를 굉장히 과감한 선택해주고 있는 JP킹입니다. 그렇죠. 원래 대부분 한 라운드에서 못해도 3개예요. 근데 지금 한 라운드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주면서 암페러가 바로 한 세트 추격해줍니다. 지금까지 시원하게 스택 쌓다가 아직까지 못 쌓았어요. 중요한 거는 추격 너무 좋고요. 이러면 2레벨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마무리가 한번 보나요? 질풍 실력학 쓰면은 딱 3데미지 차라라라라. 와, 암페러가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게이지 상황도 서로 비슷하고,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왔던 암페러 선수 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력이 좀 헷갈리는 점프거든요. 아, 이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이거 완전 코너 캐리 콤보고요. 이거 끝낼 생각인데요. 끝낼 생각을 이렇게 때렸나요? 여기 데미지 보긴 봐야 됩니다. 데미지 보죠? 아이, 마무리래요. 완벽한 데미지 계산. 온라인 어리어 117회차 우승은 암페러! 암페러의 우승으로 온라인 어리어 117회차 스트리트 파이터 6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암페러 선수가 네. 정말 제대로 데미지 계산해서 그렇죠. 마무리되는 딱 콤보로 예, 그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 연습량이 많은지. 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JP킹 선수의 오늘 만홍 플레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정말 JP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